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 김한테 워낙 맞대고 보니까 집 맞춰 찾기 이런 게 정수가 되겠습니다. 마진출하고 면포 해볼까요? 찾기 열고 할 수가 있겠죠? 포가 못 넘으니까 장군이라서 비상도 나가주고 양채를 발빠르게 좀 공격적으로 써보죠. 졸려서 마상 나올 수 있게끔 웅수하고 밀겠다 이런 거네요. 상이 먼저 나갈 수 있습니다. 밀면은 병 죽으니까. 이거를 밀든가, 뭐, 이거 지금 걸렸을까? 이거를 뭐 응수를 해야 되겠죠? 변으로 쓰신다? 아, 그러면 빨리 가보자. 차가 이제 이쪽 찾기 뚫리면서 공격 올 수가 없으니까요. 발 빠르게 이쪽 돌아서 공격할 수 있게끔. 상대 차가 지금 찾기를 못 뚫죠? 두번 열어야 되니까. 변으로 쓸어버리면. 양차가 진출할 수도 있고요. 잠깐만 고민해 볼게요. 일단 먼저 여기 와볼게요. 세 번째 잡아보고, 나중에 명맞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야, 이것도 광고 두고 싶은데 먹어볼까요? 먹으면 상으로 먹으면 이거 먹고 차 죽이고 가볼까요? 에라 모르겠다. 먹어보자. 뭔가 될것 같아. 장고 부르겠죠? 멍군하고. 이거 먹으면 저도 때리면서 장군 나오면서 차 그런 수 이런 거둘수 있으니까. 그럼 이거 같이 먹는 거죠, 이렇게? 가면 포화 걸리고, 포에 또 응수를 하셔야 되고, 그죠? 다음에 또 이것도 먹고, 올려가지고 포 받아야죠? 그럼 또 먹고, 이득을 받습니다. 병도 걸려있네요. 이제 면포를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약마 먹어줘, 약마. 막 치고 받으면서. 여기 걸려서 올리면 뭐, 이것도 떨어지고, 상대가 약마가 죽어가지고, 이게 힘을 좀 발휘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장구 부른다는 거죠? 또 먹어볼까? 다 먹고 싶네. 장군? 공 돌리고. 좀 위험하나? 좀 응수해줄까요, 이제는? 아, 이거 먹고 막 먹고 싶은데, 상이 나오면 장군 모르고, 공을 돌리면 상이 또 여기 때리고 이럴 것 같거든요? 아, 몰라. 강공, 처음부터 강공 뒀는데, 뭐. 먹읍시다. 장군 모르면 공을 이렇게 돌려서 두죠, 뭐. 뭐, 졸장 모르면 마루 받고 뭐 이렇게 두겠습니다. 충분히 될것 같거든요? 공 돌려버리면 상 걸면 상으로 졸 때린다는 건가? 기만 안 하면 되니까. 그렇게 둘게요. 지금 여기도 걸려있고. 아몰라 공격으로 가보죠. 아몰라 공격으로. 이거는 다시 궁이 들어가면은, 뭐 별거 없지 않나요? 졸로 막으면 이거 친다는 얘기니까. 상장이니까. 궁이 다시 들어가면은. 뭐 일단 다시 들어가 봐. 모르겠다. 병장 부르면 뭐 졸로 이렇게 또 받던가 해보자. 아, 이거를 달라고 하나요? 일단 기만 안 가가지고 명포를 좀 해줘야 되겠다. 무서워가지고. 양포 때문에 좀 무섭네요, 그죠? 이거를 먹으면 먹으면 되니까, 일단 귀만 하나 갑시다. 면포 좀 하게. 안 되겠다. 주변, 이거 뭐 먹으라고 하고, 뭐 여기도 걸려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먹고. 여기도 지금 걸려 있죠? 이거 일단 면포 해주고, 나중에 만화 가서 면포 노리고 이러면은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면포 하고요. 마가 한 번, 두 번. 맞두고. 다음에 맞대면서 성내나 포내나 양방수 공을 이렇게 돌려서 이제 포를 넘긴다는 얘기인데 공을 이렇게 돌리면 마가 뭐 여기 떠가지고 마장을 노리면서 포를 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포대는 좀 확정될 것 같은데요. 이 상을 좀 잡고 싶어서 얘를 좀 잡고 싶네요. 이렇게 떠가지고 나 보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뜨자 포가 공짜니까요. 상대가 뭐 장군? 사 받으면 포가 여기 넘는다 이런 얘기인가요? 공을 내리면 면포 잡으러 오시겠네. 좀 까다롭네. 일단 뭐 이런 것도 보자. 사 올리고 포 넘기자. 공 내리면 면포 잡으러 그냥 또 오니까 포를 이렇게 넘기면 포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마로 살을 지켜줄게요. 그렇게 되면 되겠다. 그죠? 여기 돌치니까 포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비마로 살을 지켜줄게요. 그러면, 마가 상 치는 수, 마가 포 때리고, 사로 먹으면 포로 치는 수, 이렇게 걸리니까, 뭐 이걸 먼저 쳐도 되고, 뭐 이걸 쳐도 되고, 골라 먹을 수 있겠네. 아, 여기도 올려있네? 멀거 늘렸네. 점수도 이기고 있는데다가, 하나, 둘, 세 마리 일단 걸려있고.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상 먹지 맙시다. 이거부터 먼저 먹는 게 낫겠다. 얍, 이거 먹어주고. 이거 먹겠죠? 그러면 또 여기를 먼저 먹어볼게요. 이게 장군의 차가 떨어지니까 여기를 먼저 먹을 수 있습니다. 사 때리지 말고. 차 장군의 차 떨어집니다. 응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만약에 이걸 치면 어떻게 되냐면은 차라리 이렇게 와서 체포를 달라고 한다는 거거든요. 상대방 의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먹으면 여기 차가 못 지키니까요. 상을 먼저 쫓고 가야 되나? 상을 쫓으면 뒤로 간다. 그때 때리고 상을 먼저 쫓자. 사이가 있으니까 상이 아마 가겠죠? 그때 취하면 차가 온다. 차로 지킨다. 없이 먹어도 되겠다 이제. 그죠? 차가 오면 차로 지키면 되니까. 차가 이렇게 오면 차가 지켜주고. 차를 못 봤죠. 차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뭐 졸 받고 난 뒤에 졸 받으면 포를 못 넘기네. 뭐 옆으로 넘기면서 둬야 되는데 면포를 좀못 올려요. 그렇게 되면 올려놓고 포 넘겨와야 되겠네요. 그죠? 볼을 띄워놓고 포를 사선 넘기든가 둡시다. 이렇게 두고 포 넘기겠다. 사선 와도 되고 뭐 삼선 와도 되고 상이 뜨는 것도 나중에 뭐 포를 넘기든가 뭐 졸로 막으면 되니까 뭐 이제 대처하면서 장군 사선 와야 되겠네요. 차장 부르겠다는 거네. 사 받으면은 포로 양사치겠다 이런 거 있으니까 사성 없이 차장 부르겠다는 거다 받아주고 먹고 난 뒤에 아마 상이 떠가지고 이사 노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 의도는 그렇지 않을까? 차가 지켜도 되니까. 아니고 그러면 먼저 빠져가지고 장군에 차장 올라오면 뭐 포장 이런 거 노리면서 한번 넣어보고요. 요거 한번 요거 하나 좀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 떠가지고 해보려고 준비를 하시는 게 아닌가? 일단 뭐 차장 부르면 대차는 확정이네요. 포를 먼저 넘겨올게요. 이 차도 못 뜨게 장군 부르면 통 나오니까 저도 이제 뭐 대차 하지 말고 장군 부르면 지금은 대차는 확실히 되는데 그쵸, 상대가 뭐 노리는 게 딱이 이건데 여기 안돼뭐 치고 들어오시려고 차를 이렇게 지켜도 되죠. 마루 이렇게 봐도 되고. 아, 마로 받으면 포가 이사를 치는 게 있나요? 양사 치고 들어온 것좀 있네. 한번 받아주자. 무섭네. 그래도 한 방을 노리신다는 거니까. 지금은 뭘까요? 포를 넘긴다. 뭐 그런 얘기신가? 올려볼까요? 상 달라고 하면서? 상 달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게 못 빠지죠? 빠지지 뭐하니까 밉시다, 먼저. 먹으면 장장이 집니다, 그죠? 외통이니까. 이 상이 지금 빠지면서 장구를 못 부르거든요? 차 달라고. 차 내놔! 이따 장구 한번 때려놓자. 또 장구 한번 불러놓고. 나못 빠지니까 또 당겨와볼까요? 밀 수가 있죠? 밀면 먹으면 차 떨어지니까. 이거 응수를 안 합니다, 지금. 다음에 찌르고. 차가 빠지면은 이게 포 달라고 하면서 외통수 봐버리거든요. 차가 이게 공성 라인을 못 벗어납니다. 이러면 또 밀죠. 다음에는 먹고 통이거든요. 밀면은 다음에는 이게 때리면서 통이 나가지고 지금 뭐또맞 때리고 뭐 이런 거 두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수가 늦쪽에서 말을 치면은 장기가 집니다. 이게 이 장군이 져버리기 때문에 궁이 못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뭐 먹지도 못합니다. 사실상. 아이고 정리를 해버릴까 그냥 아 그냥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냥 옆으로 이렇게 쓸면서 두면 되겠네요 그죠 쓸면서 먹지 못하니까 차 떨어지니까 졸 쓸어가지고 두들어 갑시다 아, 포가 말을 못 칩니다 맞히면 이 장군이 저버리죠 일단 먹고 장군에 차로 먹겠다는 건데 장군이 가볼 수가 없고 먹으면 궁으로 먹고 이걸 못 먹는다, 그걸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요. 나 여기까지 먹어줘야 되겠네? 나뭐얘 먹고. 그 다음에는, 지금은 뭐, 먹으면 이제 포가 치겠다는 거니까 당장 먹지는 못하는데요. 먹어도 근데 사실상 상대가 둘것 같긴 합니다. 먹고, 포로 먹으면 궁으로 먹었을 때, 이게 지금 차졸밖에 없으니까 못 이기긴 하거든요. 이제 굳이 그렇게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나는 빠져서 이병 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장구 보러 가겠다는 거죠. 통이니까. 나 먼저 이렇게 빠져주고. 여기 갈까? 병도 못 당겨. 여기가 낫겠네요. 이 장군이 그냥 바로 통이니까. 그냥 여기 옵시다. 바로 차장 통이죠. 그러면 이제 올라섰게요. 올라서면 이제 앞장이 통이거든요. 이렇게 올라서가지고
다음에는 그냥 장군의 앞장이 동이죠. 이러면 또 대처하신다는 건가? 뭐 포를 날라가 볼까요? 포를 넘겨라는 거죠, 일단.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이거 먹어도 되니까 또 입궁해 가지고 또 장군 한번 먼저 때려줍니다. 올라오라고. 그때 다시 포를 날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옆구리 장군에 차가 떨어지니까. 여기 또 와볼까요? 포 달라고? 차장에 입궁도 있고 포도 걸려있고 차장에 차를 먹는 수도 있고 지금 많이 걸렸죠? 이런 선수를 잡아가는 걸 좀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옆에 장군에게 차가 떨어지고 차가 살려고 가면은 다른 데 가면 또 이 장군의 입궁도 있죠, 그죠? 포를 먹는 게 아니고 까다로운 부분 같습니다. 뭐 들어가지도 못하고 먹어보니까 여기도 못 가고 힘든 부분 같네요. 같이 찾기 확보해 보고요. 마진 줄 몇 번 해볼까? 전혀 뿌리도 볼까요? 비마진 줄해주고 상이 나서 병 달라고 하면은 중앙병을 이렇게 위상길 막으면서 두는 게 요즘 많이 드죠? 상진 줄 중포하시겠다는 건가? 차가 나가서 또 볼까요? 돌병대 붙이면서 돌 수도 있습니다. 뼈 보시면서 공식적으로 더 볼까요? 먹으면 먹고 뭐 장군 모르고 이런 거 김한준님 어서 오세요. 이거는 뭐 여기 가도 되고요 여기 가도 됩니다. 사실 차 걸렸다는 얘기인데 또 밀 수도 있습니다. 또 밀면 뒤로 빠지거든요. 이거 먹으면 이거 먹으면 되기 때문에 이걸 밀 수가 있죠. 포가 있으니까 그럼 뒤로 갑니다. 그럼 얘가 이거 먹으면 같이 먹으면 되거든요. 올라가면서 이렇게 되면 또 졸병대를 또 붙이죠. 전투를 또 붙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당겨나요? 피하나요? 먹으면 이제 졸로 먹으면서 상에서 복 올리고 또 밉니다. 내놔 또 밉니다. 지금은 밀거든요. 안 먹을 수가 없죠. 밀어보면은 걸립니다. 하고 다음에 장구 부르니까 먹고 포가차 긁어보 여기 오겠다 이런 건데 여기 잡아주고요. 이게 달라고 하면은 상에 나가서 이렇게 때려보거든요. 아니면 양덕을 먼저 달라고 할 수도 있죠. 뭐 양덕을 잡으러 가는 게 아니고 이런 자리 잡아주고 귀상 나가서 쳐버리기 훨씬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넘겠죠 아마. 병 달라고 무시하고 상 나가서 쳐버릴게요. 먹으라고 합니다. 이런 거 줘버리죠. 이런 거 첫 보면 맛 빠지면 뭐 끼약보고 이런 것도 있고 나중에 긴상 뜨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서 이거 치면은 이걸 먹습니다. 이걸 먹으면 이거 먹으면은 얘가 치면요 이게 끼우면서 마달라고 하고 상이 나중에 이렇게 길게 뜨는 게 있거든요. 면포도 경하고 그런 게 굉장히 무섭죠. 이런 것도 먹지 않습니다. 마나오고 있다는 건데 이걸 먼저 먹죠. 이게 좀 아픕니다. 맞으면 아 여기 치는 수가 있구나. 포를 노릴 수가 있네. 일단 먼저 먹을게요. 안 되겠네. 여기 이거 먹으면서 이렇게 포를 노릴 수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뭐 여기 달라고 온다는 건데 일단 먼저 칠게요. 먼저 쳐봐. 상대 여기 오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마달라고 하고 지금도 여기 오면 이제 상이 이제 길게 뜨죠. 이제 드시면 안 되는데 이게 마가 빠지면서 먹으면 망하거든요. 상이 뜨는 상 뜨면 망하죠. 마도 걸려있고 마를 그냥 생차로 죽이기도 하고 사 받으면 귀 맞힌다 이런 거 공 내리면 그냥 귀만 먹으니까요. 사 받으면 포를 이렇게 넘기는 것도 있네. 잠깐만요. 요거를 좀 참고를 해봐야겠네요. 살을 받으면 포를 넘겨가지고 돌진하는 수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죽게요 그냥. 그냥 말을 주겠습니다. 마 죽어도 둘 게 많아가지고 말을 줄게요. 마 먹으라고 물아. 그러고 일단 쫓으면 가야 되겠죠. 딴데 넘어가겠죠. 다음에 또 여기 오는 수가 있어서 먼저 살을 받겠습니다. 가라고 하고 여기 양방이니까 먹으면서 상내라고 말을 달라. 상이 뜰까? 먹으면 장군 말은 좀 살리기가 지금 까다롭거든요.
달라고 왔을 때 포를 만약에 넘기면 그때 막아가면서 장구를 부르면 되거든요. 상도 일단 죽어 있고 죽어 있는 기물 많죠. 갈 자리도 없고요. 어떠? 면포 달라고 할게. 먹으면 면포 쳐버리. 정태를 우영으로 만듭시다. 포를 뭐 넘기든가 하면 그때는 막았다서 장구를 응수하겠죠? 상으로 못 먹으니까. 아, 마가 나온다고요? 어차피 뭐 마가 못 뜨니까 포로 상 때리죠. 보자니까 못 뜨죠. 다음에는 찌름이 양빵 찔러버립니다. 어, 이걸 먹어버리시나? 먹지 뭐. 이것도 뭐 이거 찌르면 되겠죠. 장군이니까 먼저 물어보고. 그다음에 여기 일단 걸려 있어가지고요. 사치는 수. 이거를 먼저 방비로 한번 하죠. 사주기 좀 그렇죠. 포가 여기 넘어가지고 장군 모르겠다. 이게 좀 더 발랐던 것 같아. 차 걸겠다고 하면서. 여기 오는 거거든. 이쪽 안에 더 나왔던 것 같습니다. 먹으면 사 올리면서 차가 죽나요? 아, 이게 포가 죽나요? 사치질을 뭐 하겠네? 먹으면 살 올린다. 이 수가 없나? 중포로 쓰라고요. 잠깐 볼게요. 뭐 좀 더 좋은 수가 없는지. 차가 일단 먼저 좀 빠지고 싶은데, 이병 죽더라도. 그러면 사 때린다니까. 잠깐만, 차가 이렇게 좀 빠진다. 여기 갈지, 여기 갈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차가 어디로 갈지. 여기 가볼게. 자, 먹으라고. 이러면 살을 일단, 마부터 쫓아. 마부터 먼저 쫓을게요. 가라고 하고. 뭐, 이거 먹진 않겠죠. 마 죽으니까. 마 여기 못 가고. 뭐, 들어와야 되거든요. 여기 가겠지. 지가. 갈 데가 그 밖에 없죠. 그 다음에 포를 넘겨서 또 말을 선수로 달라고 하고. 선수로 잡아가겠습니다. 갈 데 여기밖에 없습니다. 사 때리고 죽진 않을 것 같고요. 뭐, 사 때리고 죽을 수도 있겠다. 죽고 뭐, 여기 먹고 들어올 수 있네요. 점수 동일하니까. 저렇게 두면 이제 포가 떠가지고. 또 마달라고 선수를 잡아가는 거죠. 막을 내서 응수로 보고요. 조를 죽일 것 같거든요. 먹고 장군 부르면 아 여기 장군 불러볼게. 궁을 내리면 먹으면서 보달라고. 포 올려가지고 이렇게 넘더라도 앞장을 먼저 부릅니다. 그러면 차가 산을 때리고 포가 넘어서 차를 못 겁니다. 여기 가고 다음에 또 앞장 있죠. 포가 이렇게 넘어서 차 걸고 싶지만 장군이 나옵니다. 앞장. 장군 부르면 응수를 해야 됩니다. 이 차가 또 산을 때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응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두면 그렇죠. 장군을 부릅니다. 장군. 이 차가 피하지 않습니다. 궁이 돌면 차가 사 때리면서 그지 마무리 가겠죠. 항상 공격술기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런 공격술기를 하셔야지 차가 먼저 피하고 차를 냈다고 피하고 이러시지 말고 내가 먼저 공격할 게 있는지 이런 걸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앞장이니까 뭐 이, 돌면은 이제 이 장군이 뭐지 뭐 지는 거죠 그죠? 장기가 그지 지지 않을까 생각되십니다. 마무리 가겠죠. 뭐 사받음 지니까 올라가면은 뭐 또 장구 쳐주고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뭐 여기 장구 부르면은 꽥이네요 꽥.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